도내 18개 시군에도 차질 없이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26일부터 요양병원 접종이 시작되고 일반 도민 접종은 7월경 시작될 전망입니다. 영동 지역의 올겨울 강수량이 지난 겨울 대비 5%도 미치지 못하는 6.5m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대기도 건조해 대형 산불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춘천 합곡지구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공공청사 이전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알아봤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억 달러 달성으로 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마케팅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강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